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우리 북적북적 암기노트 5편 일반으로 이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5편 파트가 이제 맨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될 텐데요. 예금 일반 어떻게 이 저 북적북적 시리즈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리즈가 저의 트레이드 마크이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걸로 공부하면서 정리 암기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도움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안 올리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들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 합격생들이 많이 이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이제 믿고 열심히 한번 이렇게 풀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험생 분들이 이게 일단은 내용 정리 한번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문제풀이 하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마음이 급하겠죠. 지금 빨리 문제 적용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 수준이 어디만큼 올라왔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확인하고 싶겠지만 이제 밥을 지을 때도 항상 이게 뜸을 들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뜸을 잘 들이지 않으면 이게 밥이 설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 과정이야말로 진짜 내가 찐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런 이제 맥락과 생각을 가지고 이 과정 잘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편 일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편의 좁은 의미가 뭐냐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이 5편 사업을 또 관장하죠. 뭐 우리가 일컬어 이제 5편 관서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대놓고 이 사업을 관장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이제 우정사업본부를 꼭 집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름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처럼 굉장히 길잖아요. 길게 돼 있는 게 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들도 총괄하고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 관련된 것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편을 직접 담당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걸 이제 관장하는 최종 주체는 되지만 이제 이 우편 업무를요 실질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은 우정사업본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편의 넓은 의미는 뭐냐? 이거 여기서는 이제 우편 관서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크게 다른 거냐? 우정사업본부랑 우편 관서랑 아예 다른 겁니까?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건 그렇진 않고 우편 관서라고 하는 개념이 우편을 관장하는 기관들을 통칭하고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 할 때 우편 관서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의 한 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통신 서비스인데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편 관련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뭐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의사전달 같은 것들을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좀 넓혀서 보면 정보전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통신서비스다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정보전달이 그 이제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편은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거는요. 이 전기통신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들고 이걸 가지고 직접 배달해 주는 것까지 요거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고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 이게 이제 정부기업으로서 어떻게 돼요? 특별회계로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를 다룰 때 정부기업이라는 말을 해요. 정부기업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정부기업은요, 이게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구성원은 전부 다 이제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일은 특정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 있지만 이런 표현도 이제 합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으로서 정부 기업을 이제 떠올려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사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편 업무, 우편 사업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요. 우체국 예금. 보험은 여기에 넣지는 않아요. 보험은요, 별도로, 이제 우리가 요거 특별회계로 다루는 것으로, 우체국 보험법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편사업과 우체국 예금, 이제 이렇게 보시고,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다가 뭐 조달사업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요, 양곡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양곡관리사업.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아이고, 안 지워졌네. 양곡관리사업. 여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게 중요한 거죠. 우리 우편사업하고 우체국 예금 업무가 요게 이제 정부기업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편사업 회계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독립재산제 방식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특별회계로 별도 장부로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 했고요.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정부기업이니까 이제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계상의 기업성을 또 이제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의 조화가 과제다. 왜냐하면 공익성과 회계성이라는 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상충성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과 회계성이라고 하는 이 양쪽의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다. 이게 서비스업의 특징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집약적인 이런 산업 분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사업의 경영 주체는 이건 누가 돼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우리 우정사업 본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국가가 이것을 이제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또 이제 있기는 하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자, 우편의 이용관계는 3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우편관서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을 우편의 이용관계자, 이 3주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또 이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우편물 이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편물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편법을 따로 가지고 있죠. 우편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특권, 우편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이제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우편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에게 이걸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따로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별정 우체국도 하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편 취급국도 같이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거 여기 나왔네요.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그러면 별정 우체국. 지금 이제 별정 우체국을 더 늘리진 않습니다. 국가가 이제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우체국 자체를 위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요. 국가의 무슨 무슨 권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신에 대해서 독점한다는 거죠. 서신에 대해서 독점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서신 독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체들이 지들 맘대로 함부로 이 업을 나도 할 거야 라고 뛰어들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신에 관련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포 사업 같은 경우는 택배업 같은 걸로 이렇게 민간에게도 많이 펼쳐져 나갔지만은 그렇지만 서신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독점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것 자체도 하면 안 된다. 그건 없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량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으로 보면 350g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 기준으로 보면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이 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위탁이 가능한 것은 딱 요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이 말 표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탁이 가능하다. 이것만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단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합니다. 여기는 또 등기취급 서신 같은 거. 근데 어디서 발송하는 거예요? 등기취급 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이다 그러면 그 경우는 위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때는 위탁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문장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서신 독점권에 따라서 이거를요 서신 이 송달 행위를 민간 주체가 하면 안 되고 거기다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무게가 중량이 350g을 넘거나 혹은 있잖아요. 기본 통상 우편 요금 10배가 넘는 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통상적인 경우에 좀 벗어났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무리 위탁을 또 이렇게 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손 치더라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내는 등기취급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함부로 위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위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편관서는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이거는요, 운송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과 우편 집배원과 또 그 다음에 또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주위에다가요, 조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우편 빨리 가야 돼요. 해가지고 조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하다. 이럴 때 이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같은 데는 좀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답 같은 데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전자하고 논답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과 밭 같은 데는 사실 지나갈 수 있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해서도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빨리 서신 들고 나 뛰어가야 되니까 여기 좀 지나쳐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으니까 이건 압류 거부권이라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권리들이 쭉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OX로 넘어가 봅니다. 우편의 넓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문항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게 편집증적 경향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편의 좁은 의미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 보자고 한번 넣었습니다. 뭐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나눠서 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혹시라도 우리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선지에다가 이렇게 노결해서 출제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이런 문항도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편사업은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 이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게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고 고시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기업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준정부기관 같은 데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구분돼요. 우편사업은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정부부처용 공기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정부부처 형태로 되어 있는 공기업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정부기업의 지위를 줬어요. 이거랑 공기업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X가 됐고요. 우정사업 부문은 국가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다 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편사업에 적자가 발생하면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나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같은 데로부터도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X가 된 게요. 이 원래 예산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해요. 그게 하나는 이제 통제입니다. 통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축성이라고 하는 건데 신축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통제가 아니라 신축성이다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기업성과 회계상의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기업성, 회계상의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좀 상충성이 좀 있긴 하지만은 두 가지 다 달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가요. 정부기업으로서의 여기 이렇게 봐야죠. 정부기업으로서는 이 공익성이 중요하고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기업성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틀렸으니까 이게 약간 변칙 플레이로 문항을 좀 구성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X로 보시고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기술집약적 성격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이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도 봤었습니다. 3차 산업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편사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 경영에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좀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일자리가 약간 좀 이게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든 일자리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서 또 인기가 또 시들해지니까 또 그걸 또 다시 개편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노동 집약성이 있으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우리가 능률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인력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노동 집약적 성격이 있으니까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 과부하가 되고 나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처우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습니다. 자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를 우편 이용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편 이용 관계는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법 사법, 사회법 이런 걸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공법이다 그러면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요게 공법상의 계약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민간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로의 어떤 계약관계를 맺고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랑 더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좀 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공법상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자 그리고 우편관서는 우편물의 송달의 의무 또 요금 수수료의 징수권 이런 것들의 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이 권리네요 여기는
아, 의무도 있구나. 예. 우편물 송달은 의무고요. 우편관세 의무고 대신에 요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수취는요, 송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우편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발송인이어야 되겠네요. 발송인이 우편물을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반환 요구권 있잖아요. 그죠?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또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발송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또 수취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 요거는 수취인과 발송인을 거꾸로 해놔가지고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으면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O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우편 사업의 관장이라 할 때 관장이라는 말은 관리와 장악을 말한다. 그래서 경영 주체와 소유 주체를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우편 사업은 이제 끌고 가는 주체다. 뭐 끌고 가는 그 이제 업무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이제 옳은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관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보시고요. 우편 사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이유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서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뭐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편 서비스의 질을 좀 이제 확보해 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금도 이게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국민 모두가 이걸 보편 타당한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도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우정사업의 범위는 우편, 우편안, 우편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등이며 이 특례법을 통해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정사업을 우편, 우편안, 우편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다 집어넣네요. 예, 그리고 이에 딸린 사업까지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조직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까지 전부 다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니까 우정사업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편사업만 포함한 게 아니잖아요. 우정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우체국 예금과 보험까지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1962년에 망고우편연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APPU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 그래서 X가 되고, 망고우편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범 세계적인, 이제, 이 대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X. 이건 국제우편 들어가면 우리가 또 상세히 봐야 될 내용이고요. 국제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협정의 유형에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이 있다 그랬는데, 다자간 협정은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같이 사인하면 자기들끼리는 다 이게 효력 범위를 미치게 되는 것이고, 양자간 협정은 특정 개별 국가 둘이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협정을 맺고 서로 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사업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편사업에 대한 보호규정을 대통령령 수준에 쓸 것이냐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법률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앞서서도 그런 관련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법률보다 대통령령이 더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법률로 규정하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이라고 했고요.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입니다. 이게 이 상업용 서류도 서신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우리가 또 구분을 했었습니다. 서신 독점권 얘기할 때 이제 서신이 뭐고 서신이 아닌 것들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서 상업용 서류를 다뤘던 것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해서는 서신 독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위탁하더라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X가 되었네요.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갖고 그리고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죠. 이거 개인 민간 사업자인데 그거를 이용하고서 그냥 공짜로 간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편 업무의 집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수술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게 돼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이 조력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조력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가 됐고 그 다음에요. 우편 업무의 집행 중 사고로 인해 조력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서 우편 관서가 적절한 보수를 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아예 됐어요. 야, 나 도와준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하면은 그만이지만 그거 말고 이제 도움을 준 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고 요때 뭐 어떤 일을 꼭 처리했으면 하는데 그때 이게 우편 사업 조력을 해주다가 내가 거기에서 좀 금전적인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메워주세요 라고 요구받으면 그럼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냐.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 통행료 면제가 원래는 전제가 되어 있지만은 청구권자가 아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라고 이제 청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또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압류를 이제 금지하는 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 요 대상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상법상 공동해상 손해부담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고 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됐네요.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본인이 단독으로 어떤 행위능력을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꼭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편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보이냐. 이것은 뭐 본인이 타인하고 계약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봐 이제 그런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인데 우편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랑 뭐 이렇게 우편 계약 맺을 때 불리하게 뭐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걱정하지 말고 능력자가 행한 것을 그냥 그 행위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 3 스피드 단답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우편에서 볼 때 우편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이 어디냐 그랬을 때 우정사업본부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넘어왔고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와 출자관리 경영하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정부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우편 이용 관계자 해당하는 3주체가 우편 관서하고 그 다음에 발송인하고 수취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죠. 다음 빈칸에 채워질 내용이 뭐냐 이랬습니다. 우편 관서의 권리하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의 권리는 이제 우편 요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무는요 이거 송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편물 송달의 의무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참 이렇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도 OX 할 때도 요 관련된 문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우편 관한 기본법이고 우편사업 경영 형태 우편특권 우편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편법이라고 앞에서 다뤄봤던 내용이고요. 우편법을 최초 제정한 연도까지는 뭐 안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1960년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그랬는데 이게 법률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우정사업의 경영합리성과 우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또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니까 별정우체국법이라고 해서 따로 그냥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PPU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그랬으니까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조약 이렇게 해서 이 연합의 조약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름은 그냥 풀네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를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를 넣던 기호를 넣던 부호를 넣던 그림을 넣던
아무튼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으로 의사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다음 중 서신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신문, 전기관 행물, 서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 안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서신의 예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다 서신의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좀 여기 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디귿 같은 경우에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하의 책자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서적인데 48쪽 이하만 서적이고 그거 넘어가면 서적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거 이제 상품 안내서인데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 이런 거 맞는데요. 표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서적에서는 표지 제외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안내서에는 표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여기 보니까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첨부서류 또는 송장,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국내에서 회사에 따른 본점과 지점관 또는 지점상호관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앞에 이제 문항에서 상업용 서류 봤었죠. 여신전문금융법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서신의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이거 자체로 보면 이게 틀린 게 없는데, 근데 그 요건 때문에 틀린 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기억과 니음만 맞는 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화주, 여기다 물건을 실은 화주 전원이 적재함을 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건데, 공동해상 손해분담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우편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편물이 전염병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총론에서도 시험 출제될 만한 여지들은 충분히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꼼꼼히 좀 잘 챙겨보시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